오늘장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그리고 유한타증권 정미란 FA 팀장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진 과장님 공략주는 제우스였는데요. 이번 주 내내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주간 고가 기준 수익률 13%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우스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 수시 공정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상승했던 부분은 이제 최근 웨스턴 디지털이나 KOC와 관련 이제 웨이퍼 이게 오염 물질 관련 이슈를 해가지고 그만큼 이제 수시 세정에 대한 필요성의 대두가 되면서 좀 제우스 좀 상승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 수시 세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관절 로봇이나 수소 관련 운송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로봇 산업이나 수소 산업 에 대한 부분도 약간 이슈가 되면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개발비에 대한 비용단이 올해는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중하반기에 새로운 이제 추가 장비 개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률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분명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 전년 매출 같은 경우는 4천억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나온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올해는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 5천억이 넘는다고 하면은 예상했던 목표가는 그대로 이제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정미란 팀장님의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역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고요. 주간 고가 기준 3%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양한 OTT의 작품 공급이나 이제 방영 편수를 늘릴 예정으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OTT향 오리지널 편성이 이제 13편 이상으로 확대가 되면서 안정적인 성과 창출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제작 스케일이 좀 커진 작품 편성이 늘어나면서 단순히 질적인 뿐만 아니라 이제 외형적인 성장까지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OTT 이제 관련 채널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뭐 단순히 한 매체가 성장을 했을 때 다른 매체의 파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이런 작품 제작이나 이제 이런 방영 평수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매출로 이어지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성장, OTT 성장과 더불어서 함께 긍정적인 이런 매출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여전히 이제 그대로 지난주에서 이제 손절가나 매도가는 그대로 변함은 없고요. 좀 올해 상반기 지나서 이제 하반기까지 꾸준히 보셨을 때 좋은 성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화진 과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일단 오늘은 넥스틴이라는 기업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고요. 우리가 이제 웨이퍼 미세 패턴에 대한 결함에 대해서 이제 장비 검사 장치를 장비 만드는 회사고요. 일단은 이게 4차 산업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가 요인이 되기 때문에 향후 검사 장비에 대한 산업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 일단 반도체 검사 장비의 광학기에 따라 구형 방식에 따라서 브라이트 필드 방식이 있고 다크필드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노광 공정이나 시각 공정에 대한 주요 공정에 대한 결함을 검출하는 데는 브라이트필드 방식을 쓰고 일단은 가격도 좀 다크필드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이제 KL 같은 경우는 약 200억 정도의 장비 한 대당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배율이나 고해상도 이미지를 찰상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좀 검사 속도도 많이 느리고요. 실제로 다른 반면에 다크필드 같은 경우는 검사 속도도 빠르고 오히려 장비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그만큼 이미지 해상도가 낮습니다. 일단은 이런 반도체 검사 장비 자체는 미국의 KLA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거의 90% 이상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3%에서 5% 정도 시장을 가져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게 향후 가격 경쟁력단이나 기술력의 차이가 좁혀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시장을 좀 장식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동사의 주력 제품이 이제 이지스2 제품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6월 달에 59억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올해도 보급형
구성에 대한 모델이 나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수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KL 같은 제품들이 평균 가격이 일단 다크필드 기준으로 100억이 되는데 그에 비해 동사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싼 가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가격 경쟁력이 싸다고 해서 제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한 상태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모멘텀이 지금 이제 아직 KLA도 3D 반도체 검사 장비를 지금 못 만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텔이랑 공동 개발 중인데 이게 2월쯤에 지금 테스트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향후 비메모리 쪽에 대한 검사 장비가 치워졌던 부분이 인텔과 함께 2분기에 채용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전자와 관련 이제 메모리 양 수요가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에서도 내년에 대한 패트에 대한 전망이 약 23%에서 20% 정도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패트에 대한 이제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에 대한 반도체 검사 장비에 대한 교체 수요 증가가 크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내년에는 충분히 두 배, 세 배에 가량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 9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미란 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오늘 LG 이노텍 준비했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동안 이제 카메라 모듈 사업에서 이미 이제 검증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앞으로 이제 카메라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업황에서 더욱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의 첫 번째는 이제 증강현실 사업입니다. 증강현실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필수제로서 카메라와 이제 인식 기술이 있는데 LG 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고해상도 카메라 및 AR 관련 카메라 양산 결과 경험과 글로벌 증강현실 플랫폼 업체들과의 협업 경험으로 고객사에 대한 이해가 높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의 이런 증강현실 사업체에서의 이제 필수적인 그런 이제 업체로서 보여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메타버스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은 이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핵심 부품 개발 공급 양해각서를 좀 체결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를 본격화하면서 메타버스 시장에 이제 진출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LG 이노텍이 메타버스 하드웨어 기기 핵심이 이제 3차원 입체 영상 구현을 위한 필수 부품의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 중인데요. 여기에 더불어 이제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관련 기기를 준비 중인 애플과의 파트너십까지 가능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의 이제 수요와 사후 확장 등을 좀 기회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흥미롭게도 이 카메라가 또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또 자율주행 분야입니다.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광학 부품과 이제 통신 부품이 있는데 이 둘을 모두 이제 보유한 곳이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테슬라와 애플카 등 이제 자율주행차들의 부품 공급의 가능성이 더 높고 뿐만 아니라 이제 10조 잔고 10조 원으로 이제 하반기 때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면서 앞으로 6년 만에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본격적인 신사업의 매출 기대가 보면서 현재 1분기가 다소 비수기인데 차츰 이제 매출의 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최소한 4천억 원 올해만 해도 이제 일부 분야 뭐 TOF와 3D 센싱에서 이제 최소 4천억 이상의 매출이 예상이 되면서 안정적인 그런 성장과 앞으로 기대되는 사업군에서의 이제 매출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여기 이제 매수가는 32만 3천 원에서 32만 8천 원 사이에 분할 매수 요즘은 제한드리고요. 손절가는 31만 원, 이제 목표가는 40만 원까지 보겠습니다.